2주차. 이번 주도 정사각형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자. 1교시는 미술인가? 그런데 아직 시간이 남네. 어서 수업을 들으러 간다. 미술 시간이야. 둘이서 조를 짠 다음 서로의 얼굴을 그리라고 하셨지? 내 파트너는 아이자와야.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사각형밖에 없잖아. 고마워. 미남이 아니라고 돌려서 말한 것 같지만 기분 탓이겠지. 아, 그럼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세요. 좋아. 그럼 그려볼까? 여기서 귀엽게 그려주면 호감도도... 어쩌지? 뭐 사람인지 알아볼 수만 있으면 되겠지. 보면 볼수록 아름다운 정사각형이네. 슥슥슥슥. 어디 보여줘. 아, 이건... 뭐라고 해야 할까? 진짜 못 그렸네. 진짜 못 그렸네. 사람 얼굴인지 아닌지 못 알아볼 정도야. 자극하지 못했구나. 엄청 풀 죽은 것 같아. 자, 이제 수업이 전부 끝났는데 청소 당번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역시 내가 청소 당번이었구나. 귀찮은데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어. 아, 그래. 나 청소 엄청 좋아해. 아, 그렇구나. 의외네. 요시카쿠 정돈하는 거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세상에, 여자보다 빗자루가 더 고퀄이야. 고퀄리티야. 빗자루 엄청 커. 그럼 나는 대걸레로 열심히 바닥을 닦을게. 요시카쿠의 미소가 눈부셔. 모두들 점점 고화질이 되고 있긴 한데 누가 날 좋아하는 게 맞긴 한 건가? 3주 안에 가능할지 불안해지는데. 뭐 그래도 아침은 오는 법이니까. 어젯밤엔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못 잤지만 오늘부터 다시 활기차게 가보자. 밤 밤 밤. 쉬는 시간이야. 어라? 요시카쿠. 요시카쿠의 호감도가 올랐어. 몸이 찌부러졌어. 무슨 일 있어? 아, 그랬구나. 그거 참 큰일이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껌뿐인데 어쩌지? 하다못해 이 껌이라도. 하다못해 이 껌이라도. 그랬구나. 자, 먹어. 잘 됐네. 원래대로 돌아와서 다행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원래 모습이 아니긴 하지만 오늘은 평소랑 다른 길로 집에 가자. 어떻게 돌아갈까? 저렇게 돌아간다. 응? 저기 있는 건 나루미. 하고 옆에 있는 건 뭐지? 미소녀인가? 아, 누님이셨군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이 얼마나 온화한 목소리인가. 틀림없이 절세의 미녀일 거야. 아, 아니에요. 에?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모면하도록 하자. 언니는 미인이시네. 안녕히 가세요, 모카 누나. 여운이 남는 말을 하고는 가버렸어. 오늘은 체력 측정을 하는 날이야. 여기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호감도가 올라갈지도. 항상 중상위권 정도의 실력을 거뒀지만 오늘은 좀 더 노력해봐야지. 이번에 할 종목은 셔틀런인가?
음악이 끝날 때까지 짧은 거리를 이쪽저쪽 움직인다. 솔직히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야, 용현쿤 하지 말라면 하지 마루여. 아, 나카무라. 셔틀러라는 거 진짜 지루해. 이거 굳이 하는 의미가 있는 건가? 아, 그러게 말이야. 이 녀석 지겨워, 엄청 지겨워라고 얘기해도 성적은 쓸데없이 좋은 타입이야. 왠지 지고 싶지 않아. 그럼 시작! 어떻게든 첫 탈락은 면했는데 솔직히 슬슬 힘들어. 뭐야? 발이 멈췄는데 슬슬 포기하는 게 어때? 젠장! 아무 동아리에도 안 들어간 사람이 힘을 보여주지! 으악! 결국 나카무라한테 졌다. 심지어 나카무라는 아직도 달리고 있어. 이제 곧 수업이 끝나는데. 네가 알 수 있을 만큼 하고 쉬도록 해. 오늘 수업이 끝났다. 나카무라는 아직도 달리고 있었다. 나카무라, 선생님은 이제 들어간다. 네. 나카무라가 셔틀런을 그만뒀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에이, 고생 많았어. 슬슬 질척이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니까 돌아가야겠어. 에이,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야? 나 왜 나카무라가 셔틀런을 하는 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지? 나카무라, 너도 빨리 끝내라고! 자, 그럼 나카무라를 기다려줄까? 오, 나카무라! 아, 미안. 많이 늦었네. 엄청 늦어졌잖아.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늦게 집에 가는 게 얼마만인지. 아, 맞다. 너 동아리 활동도 안 하지? 그래. 부활동이라 귀찮은걸. 굳이 억지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 동아리 활동을 하는 편이 뭔가 충실하게 보낸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 그렇네. 뭐,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 그런 거지. 오늘은 휴일이야. 자, 아직 아무 일정도 없어. 오늘은 뭘 할까? 거리로 나가보자. 아, 요시카쿠! 우연이네. 쇼핑하러 온 거야? 허브? 세계수의 입을 말하는 건가? 어, 요시카쿠, 요리도 하는구나. 민트 맛 감시는 뭐니? 감시면 감시지. 상상할 수 없는 맛이야. 그래, 그 호불호의 끝이라는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은 엄청 좋아한다지만, 그래,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못 먹는다는 민트 초코. 그래, 치약 맛이라서 싫어한다지. 아, 뭔데? 그냥 내 진심이야. 그냥 내 진심이야. 어리 눈이. 아, 그랬구나. 의외인걸? 비록 정사각형 모양일 때도 있었지만 요시카쿠가 매력적이라는 건 충분히 알았으니까. 고화질이 된 요시카쿠 빨리 보고 싶은걸. 오늘도 밖에서 충실한 하루를 보냈어. 자, 그럼 내일은 휴일인데 아쉽게도 딱히 일정은 없네. 밖에 나가서 여자랑 놀고 싶다. 뭔가 슬퍼지니까 오늘은 그냥 일찍 자도록 하자. 어? 누군가한테 문자가 왔어. 어디 보자. 뭐야, 엄마냐고?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직접 말하러 오면 좋을 텐데. 약간 기대해버렸잖아. 자야겠다. 아침인가?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 잠이나 자자. 둥. 으앗! 또 왔어. 아, 바보 악마. 그거야 뭐 엄청 곤란한다고. 다들 나한테 푹 빠져서 곤란하다니까? 그런 것도 가능한 거야? 큰일 났다.
역시 그런 건가? 젠장! 자,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벽치기? 왜 나한테 그런 저주를 걸었는지 알려주게 만들겠어! 야! 잠깐! 가버렸어. 애들이 날 꺼려한다니 진짜냐고. 적어도 요시카쿠는 그러면 안 되지! 나 그렇게까지 미움받고 있었던 거야? 그 뒤로는 할 일이 없어서 뒹굴뒹굴거리다가 공부했다가 필요없는 지출을 하지 않으니 이걸로 괜찮겠지. 맞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 좋아. 점점 고등학생 같아지기 시작했어. 놀 친구가 없는 건 문제지만. 자, 마지막 3주차야. 어젯밤에는 나도 모르게 잠들어버렸어. 오늘 또 평소처럼 생활하자. 1교시 수업이 곧 시작하겠는걸. 어쩌지? 빨리 자리에 앉자. 그래서 작가의 심정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문학 수업 엄청 지루하네. 빨리 안 끝나려나? 지금이라면 도형 문제라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차라리 그런 문제를 내줘. 완벽하게 풀어낼 테니까. 어? 누가 코를 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대놓고 자고 있잖아.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아니, 지구가 어떻게 되는데? 아, 이번엔 뭔가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 요시카쿠가 내 이름을? 계속 잠꼬대가 듣고 싶긴 한데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네. 어쩌지? 이대로 잠든 얼굴 잠깐 세이브 한번 해줘야겠어. 이런 거 세이브 해줘야 돼. 딱 선택지 앞에서 딱 해주고 이대로 잠든 얼굴을 바라보자. 다음 부분 읽어야지. 이쪽을 봤어. 나도 수업을 제대로 안 들었다고. 미안해 요시카쿠. 하면 망하는구나. 깨워야겠어. 요시카쿠, 다음 부분 요시카쿠가 읽을 차례야. 아, 다행이다. 자다 일어난 요시카쿠도 귀엽네. 요시카쿠의 꿈속에 나온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방과후를 알리는 종이 울렸어. 자, 오늘은 어떻게 돌아갈까? 운 좋게 누군가 만나면 좋을 텐데. 공원을 거쳐 돌아가자. 공원을 거쳐서 돌아가자. 뭐야? 이거 뭐야? 나루미? 뭐야 그 어설픈 그림체는? 오늘의 나루미는 평소랑 달리 자극적이네. 에? 나루미! 가버렸어. 미움받은 모양이야.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된 건가? 오늘 또 밤이 찾아와 버렸어. 이대로면 머지않아 3주가 지나가 버리고 말아.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포기해버릴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도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고 미소녀를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건 아쉽긴 하지만 누가 날 좋아해주지 않으려나? 나는 하룻밤 동안 생각한 결과 저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사람은 내면을 봐야지. 미소녀랑 사이좋게 지내자는 발상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그 목소리는 요시카쿠! 으아니! 에? 아니 아무것도 아니... 아... 그랬었지? 에?
곧 아침 조회 시간이야. 빨리 가자. 요시카쿠가 최고 화질이 됐어. 표정 보나도 알아볼 수 있어. 저렇게 귀여웠을 줄이야. 저 성격에, 저 외모, 매력적일 수밖에. 아, 요시카쿠. 요시카쿠. 요시카쿠! 방과후가 됐어. 오늘은 수업이 머리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 그런 일이 있으면 그야. 있잖아, 용현군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왜? 같이 돌아가자. 아, 그래. 아! 물론이지! 그럼 난 먼저 돌아갈게. 아, 나카무라! 땡큐! 수강이 석양이 예쁘네. 그런 석양빛에 물든 요시카쿠도. 아니야, 신경쓰지 마. 그냥 무조건 괜찮아. 시간 참 빠르네. 모처럼 찬스가 왔어. 이럴 때야말로 말해야 해. 요시카쿠에게 내 마음을. 나야말로 말하자. 어, 왜? 잘 부탁해. 말하지 못했어. 요시카쿠, 뭘 말하려고 했던 걸까? 요시카쿠,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신경 쓰여. 신경도 쓰이지만 요시카쿠 엄청 귀여웠어. 최고 화질의 미소녀였지. 잠깐만. 최고 화질이었다는 건 설마 요시카쿠가 날? 에이, 그럴 리가. 하지만 신경 쓰여. 내일이야말로 전할 거야. 결전의 날이 오고 말았다. 내 마음을 요시카쿠에게 말할 용기가 사라져버렸어. 나중에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야! 야! 뭐야? 나카무라냐? 왜 이렇게 놀라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무 일도 없었어? 너 정말? 빨리 말하라고! 그래도 용기가 안 나서. 말할 거면 빨리 얘기해. 요시카쿠를 좋아하는 애들 꽤 많으니까. 뭐? 우리 반 남자애들 거의 대부분이 좋아할걸? 옆반의 타카시도 그렇고 2학년인 코지마 선배도. 다른 학교로 간 후쿠베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아마. 정말이야? 우물쭈물거리다가 다른 사람한테 뺏긴다. 아, 알겠어. 갔다 올게. 잘 있어, 나카무라. 알려줘서 고마워. 방금 한 얘기 거짓말인데. 뭐, 괜찮겠지. 나카무라, 고마워. 넌 내 진정한 친구야. 오늘 안 말하고 언제 말하겠어? 요시카쿠가 없어! 요시카쿠, 여기도 없어. 오늘은 포기하고 돌아갈까? 아무데도 없어. 이렇게 또 미루는 거야? 우물쭈물거리고 계속 뒤로 미루고 그렇게 매일매일이 지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고백하면. 요시카쿠, 상냥하니까 오케이 벌지도 몰라. 싫어. 그런 건 싫어! 요시카쿠! 요시카쿠! 에? 나도 요시카쿠를 찾다가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요시카쿠가 나를 찾았구나. 요시카쿠, 용기를, 나에게 용기를 스키다요! 요시카쿠가 정사각형일 때부터 계속 좋아했어. 요시카쿠는 나한테 관심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같은 반의 남자애들보다도
옆반의 타카시보다도 2학년의 코지마 선배보다도 다른 학교 학생인 후쿠베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요시카쿠를 좋아할 자신이 있어. 저랑 사귀어주세요! 말해버렸어. 요시카쿠의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 에? 요시카쿠! 그렇다는 건 나랑 사귀어줄래? 해냈다. 해냈다고! 이 세계는 내 거다! 그만큼 기쁜걸. 요시카쿠랑 서로 좋아하고 있었다니 꿈만 같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뭔데? 그건 비밀이야. 별거 아니야. 자, 같이 돌아가자, 에이미. 정말 에이미 있는 결말이군. 그 뒤로 학년도 올라가면서 수능을 시야에 두고 공부하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요시카쿠는 대학의 교육학과를 목표로 공부 중. 나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요시카쿠와 어울리는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이다. 조만간 요시카쿠가 취약한 과목을 가르쳐줄 수 있게 되면 좋을 텐데. 요시카쿠의 존재가 내 원동력이다. 나에게 걸려진 저주는 어느샌가 풀려 있었고 다른 애들도 고화질로 보이게 되었다. 모두들 귀여웠지만 역시 요시카쿠가 제일 귀엽다. 저주 덕분에 에이미랑 지금처럼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악마에겐 감사해야겠는걸. 고마워, 악마. 고마워, 에이미. 나는 정말 행복해. 이렇게 해서 에미 엔딩을 봤어. 요시카쿠 엔딩을 봤어. 하지만 아직도 8명의 엔딩을 더 봐야 된다는 거. 아직 8명이나 남아있다. 빰빰 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빠바. 자, 이제 다음으로. 자, 그렇지. 당연히 1주차부터 스킵해야지. 자, 이제 빠르게 진행한다. 그래, 이번엔 에미가 없어. 그래서 내 이름은 용윤쿤 에미나이야. 빰빰빠라빠빰빰빰. 이제 더 이상 에미와는 함께하지 않겠어. 그래, 에미야.
자, 봤던 건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캐릭터들도 다 볼 수 있을 테니까. 자, 이번 쉬는 시간엔 자, 도데카곤에게 이제 말을 걸어야죠. 자, 파란색 정사각형인 세키네. 미스테리어스에서 신경쓰여. 세키네! 제대로 얘기를 나누는 건 처음이네. 나는 용연쿤 에미나이. 잘 부탁해. 참 쿨한 애네. 세키네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도데카곤이 뭐야? 미안해. 직접 검색하라는 건가? 에, 그러니까 아, 이거다. 아, 도데카곤이 12각형을 말하는 거였구나. 세키네 도형에 대해서 잘 아네. 아, 아니야. 대부분의 고기들은 도데카곤이 뭔지 모를 거야. 그렇다니까. 근데 도데카곤이라는 울림 왠지 마음에 드는데? 뭔가 괴수 같은 이름이라서 강해 보여. 어라? 가버렸다. 내가 방금 무슨 이상한 말을 했나? 그래도 방금 고맙다고 했어. 나카무라! 집에 같이 가자! 야!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냐? 쪽팔리게. 뭐가 어때서? 알겠어. 같이 가자. 빰빰빰빰빰 빰빰빠라빰빰빰빰. 자, 이것도 봤던 건다. 봤던 이벤트야. 자, 아이자와. 자, 아이자와도 약간 호감도로 공략을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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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무라요? 있겠죠. 빰빠밤빰빰. 그래, 너와 같은 반인 용연쿤 에미나이다. 자, 스트라이크 샷을 하고 있었어. 스트라이크 샷을 하고 있었어. 에? 그래도 돼? 내 프렌드 아이디는 29137564. 가장 어려운 퀘스트도 같이 돌아보자. 좋았어. 너무 실실거리지 마. 누가 실실거렸다고 그래? 아, 아파. 자, 스킵. 스킵, 스킵, 스킵. 스킵. 나루미 스킵. 자, 도데카곤을 좋아하는 세키네지? 그래, 여기서 아까는 안 좋은 걸 선택을 했었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아, 그래도 돼? 좋아. 빠바바밤 빰 빠밤. RP냐? 양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거야? 아, 에미를 미에로. 아, 그렇구나. 미에라니. 그럼 뭐가 있어? 자, 그렇게 세 명이서 사이좋게 집으로 돌아갔다. 자야겠다. 오늘은 자, 이번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겠지. 좋아, 하루 종일 공부나 하자. 이번 달 말에 시험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입학 시험이 끝난 뒤로 스트라이크 샷만 해서 그런가. 슬슬